다니야, 너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여기 있었다며? 본부장님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요? 그나저나 몸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? 어디 아픈 데 없어요? 없어. 근데 다니야, 나 꿈에서 네 목소리 들은 것 같다. 꿈에서 네가 나보고 사랑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. 정말 그 얘기를 들었어요?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? 네. 난 그냥 떠본 건데. 나 때문에 본부장님 잘못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.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고 얼마나 바랬다고요. 다니야, 이렇게 깨어나줘서 고마워요. 나도 고마워, 네가 무사해서. 근데 그 사람들 차로 널 치려고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야? 나한테 구본부장님 USB가 있는 줄 알고 USB를 뺏으러 왔었어요. 뭐? 아니 그럼 구본부장이 보낸 사람들이란 말이야?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USB 가지고 있다고 구본부장한테 말했어? 네. 그리고 사장님께도 USB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. 그럼 구본부장이 무슨 짓을 한지 아버지도 다 아셨겠네? 근데 구본부장님이 최 이사님 쪽으로 모든 혐의를 돌린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최 이사님이라니?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중국지사 공사대금 가로챈 사람이 구본부장님이 아닌 최 이사님이라고요. 아마 구본부장님이 그렇게 꾸민 것 같아요. 뭐? 내가 USB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구본부장도 더 이상 발뺌 못할 거야. 어쨌거나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. 그런 말이 어딨어. 난 차라리 내가 다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.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. 지금처럼 꼭 붙어있자. 알았지? 네.